안녕하세요, 여러분. 틸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 듀얼스가 2024년 낭독을 어떻게 해볼지 얘기를 하는 중인데, 아무래도 각자의 생업이 바쁘다 보니 뭐 이번에 돌된 아기를 키우는 친구도 있고, 뭐 해외 지사에 나간 친구도 있고, 뭐 그러하다 보니 조금 요 시작이 늦어지는 면이 있어서, 또한 저도 사실 제가 위주로 이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편인데, 저조차도 이 편집하는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빠르게 이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정말 이 핸드폰으로 바로 찍고 바로 올릴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처럼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책인 자기계발 서적을 가지고 왔어요. 벤자민 하디 박사의 퓨처 셀프라는 책이고, 저는 사실 이 책을 국문 번역본으로 먼저 읽었고, 이걸 읽어보니 너무 좋아서 듀얼스의 원서 낭독으로 이 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주문을 했고, 이제 막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테스트 영상이니까 이 책의 초반부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초반부를 저는 조금 줄그면서 읽은 상황이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troduction, Psychology's 180-degree Revolution. 그래서 여기 Identity라는 게 있고, What you are most committed to. 가장 커미트된 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요즘 그림에 제온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쪽이 저의 정체성이 되겠죠, 이 그림에 따르면. Assume the consciousness of being the one you want to be, and you will be saved from your present state. 네빌 고다드라는 이름은 자기계발 영상들 보면은 많이 인용되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첫 인트로덕션을 읽어보겠습니다. On the evening of October 4, 2015, instead of studying for his 11th grade history test, 17-year-old Jimmy Donaldson filmed four YouTube videos. 지미 도날슨이라는, 아시는 분들은 이름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 친구가 무명일 때 4개의 유튜브 비디오를 올립니다. While Jimmy had been actively creating YouTube videos for over 3 years, these recordings were different. Rather than doing commentaries on video games or discussing the lives and incomes of famous YouTubers as he normally did, Jimmy invited his audience to sit in on the intimate and vulnerable conversation he had with himself. 그가 스스로에게 하는 굉장히 그 내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올려요. In the first segment, Jimmy spoke to his future self 6 months into the future. 여기서 처음 퓨처 셀프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이 지미는 6개월 뒤에 자기 자신에게 비디오를 찍고, 그 다음에는 1년 뒤에 자기 자신, 그리고 5년 뒤에 자기 자신, 마지막은 10년 뒤에 자기 퓨처 셀프한테 비디오를 찍고 올립니다. But in those pivotal moments, Jimmy was completely raw and honest about what he wanted and what he expected of his future self. 저도 이 책의 서문을 읽고, 뭐 부끄럽지만 스스로에게 보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2분짜리 영상이고, 뭐 그냥 진짜 솔직한 건데, 포인트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해야 한다는 점이고, Rather than publishing these videos immediately as he normally would, he scheduled each clip to publish in the future. 그래서 실제로 그 자신이 보낸 그 미래의 나의 시간에 맞게 6개월, 12개월, 5년 뒤, 10년 뒤에 이게 자기가 뭐 취소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포스팅 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6 months later, on April 4, 2016, the first video went live on Jimmy's YouTube channel.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업로드가 되었고, The video began with Jimmy showing his computer screen and highlighting the current stats of his YouTube channel. 자기의 현재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저희 듀얼스 같으면 뭐 구독자 뭐 170여 명의 뭐 비디오 몇 개, 뭐 이런 식이겠죠? At the time I'm filming this video, 이제 6개월 전에 자기가 찍은 내용이죠. I've 8,000 subscribers, 8,000명 구독자가 있으면 좋겠고, 그 1.8 million views였으면 좋겠고, so whenever you see this, compare these numbers to whatever I have when you watch this. 정말 쪽팔릴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이 숫자랑 실제 숫자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찍었고, 이거를 했을 때 이제 he consistently made videos viewed by millions. His videos grew bolder and more innovative. 점점 이제 자기가 원래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더 대범해지고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he fully embraced the brand of his alter ego, Mr. Beast.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정말 최대의 유튜브 채널의 이 페르소나를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체화? 체화계 브랜드로서 살아냅니다. 저는 사실 이 채널을 뭐 구독하거나 막 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쭉 페이지 넘겨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 비디오 10년 뒤를 생각하는 비디오에서는 막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뭐한 100만 서브스크라이버였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 진짜 막 신음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He shakes his head and closes his eyes, contemplating desperately and deeply what he wants.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모습이 담기고 마지막에 뭐 Dude, I really hope I have a million subs by now. Please feature me, please. What am I doing with my hand? He finishes his video by proclaiming one more time. I better have a million subscribers when this goes public. 그렇게 이제 퓨처 셀프에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네 번째 비디오가 올라갔을 때, 지미는 100만이 아니라, 8,200만 subscribers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첫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요.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자기의 퓨처 셀프를 현재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태도, 뭐
커미트먼트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퓨처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 개념이 쭉쭉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올려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